새 정부가 경제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골목 상권이 이런 기업들에 밀려 흔들리는 상황에서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겨도 괜찮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진우 씨는 온종일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합니다. 식자재 주문부터 배달의 민족 주문 고객 주문 접수에서 배달까지 플랫폼과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죠. 배달비, 광고 수수료 인상 등으로 배달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플랫폼 업체에게 결국 식자재 주문까지 맡기게 됐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고는 약간은 저렴해요. 매장에서 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편하고.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나면 자영업자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비를 인상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골목 상권 침해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물건을 대던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 업체에 밀려 거래처를 잃고 있습니다. 그전엔 미비했었는데 요새는 한 30-40% 중소업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그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최소 규제를 내세운 새 정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지 지금 몇 년째인 거고 더 오히려 고도화, 다양화되고 막 발생하는 이유는 규율하는 법령이 없다 보니까 사실 플랫폼들이 이제 자정 기능을 상실했... 플랫폼을 키워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자영업자의 피해는 줄이는 균형점을 찾는 게 새 정부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